네, 근데 이제 애가 징징거리면 주변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예, 애 성질 버리니까 빨리빨리 들어줘라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저 복장 터지게 만드시는 경우가 한번 있고 또 주변에서 딴 사람들은 초장에 잡아야 되니까 아예 들어주지 마라. 선생님,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훨씬 더 바람직한가요? 둘 다 틀린 방법이죠. 아, 틀려요? 예.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방법을 다루는 정말 유일한 해법은 뭐냐면요. 징징거림에 넘어가지 말아라. 네. 이게 거품이거든요. 그럼 그거에 나름 애가 징징거리는 이유가,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그렇죠, 있는데 그렇죠. 일단은 그 표현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웃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가 외모 지상주의가 돼서 예쁜 여자가 말하면은 다 좋게 들리고 좀 못난 여자가 말하면 다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처럼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징징거리는 이거에 우리가 그냥 확 넘어가서 정말 도와줘야 될 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제가 정말 뭔가가 필요한 그렇죠. 걸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징징거린다고 들어주고 징징거리지 않는다고 뭐 진짜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징징거리게 된 이유가 뭘까?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? 네네. 거기에 초점을 두고요. 그러니까 그냥 기름 쫙 빼고요. 애가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 예쁘게 말 안 해? 이게 아니라 얘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봐서 얘가 먹어도 되는 거면 아 이거 먹을 거야 하고 들어주고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아유 어떡하나 안 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네네. 된다라는 거죠. 아니 저는 아이가 막 징징거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지민아 엄마는 지민이가 징징거리고 얘기하면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. 조금 예쁘게 얘기해 줄래?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딱 감지하는 거는 엄마 말 내용 자체보다는 엄마가 화가 났나 안 났나 엄마 반응을 보죠. 이렇게 싹 이렇게 봐요. 그래서 똑같은 말도 막 예쁘게 좀 말해줄래? 그럼 애들이 예쁘게 말 안 그렇죠. 해. 근데 예쁘게 말해줄래? 그러면 야단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잘하고 있대네요. 아이들은 다행입니다. 늘 엄마의 상태를 살피고 있군요. 그렇죠. 아이들은요.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애가 겁나고 무섭고 쟤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. 애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보면 어른 되게 힘센 거예요. 거죠. 네, 맞아요. 그렇죠.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아유 그냥 아유 저 조그만 게 이거지만 애는 목숨 걸고 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네네.